보기만 해도 즐거운 꽃구경에 저절로 신이 나는 요즘. 그런데 눈으로만 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꽃을 즐길 수 있다고? 꽃을 선물해 드릴게요. 아세요? 아. 몸을 다 먹는 것 같아요. 꽃을 먹으니까 나비 걸 것 같아. 봄철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상큼한 향을 선물해주는 꽃요리 10장. 지금 시작됩니다. 예쁜 가게를 즐비한 삼청동길. 이곳에는 봄이 오면 유독 사람들 발길을 이끄는 곳이 있다는데. 아니, 피자 위에 웬 꽃이래요? 말아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식용꽃에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과일보다 10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아, 따라서 어떻게 먹어요, 이거? 예전에는 꽃을 먹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꽃요리를 즐기고 있다. 되게 담백하면서요. 네.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꽃향기가. 약간 상큼한 피자 같은 느낌? 알록달록 꽃피자같이 싱그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꽃요리 셰프를 만나봤다. 제가 바로 꽃요리 셰프입니다. 꽃미남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입니다. 보시다시피. 꽃미남 셰프가 만드는 꽃피자의 비법은? 먼저 도우를 얇게 펴준 후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펴주고 피자 치즈를 얹는데. 꽃피자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돼. 왜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면 네. 맛이 섞이기 때문에 네. 꽃하고 루꼴라라고 하는 야채만 딱 들어갑니다. 치즈하고. 국가대표 셰프 맞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직 그 워밍업이 안 돼가지고. 아. 어렵게 피자는 화로 쑥으로? 이렇게 섭씨 300도의 오븐에 3분간 구워준 뒤 루꼴라와 다양한 꽃을 충분히 얹어주면 완성! 우리가 사용하는 건 한 20가지 정도? 향이 되게 좋아서 예. 기분을 좋게 하죠. 씹었을 때 네. 그 먹을 때마다 맛이 틀립니다. 꽃이 가지는 그 특성이 틀려서 예. 그래서 늘 한 입 먹을 때마다 예. 새로움을 느끼죠. 꽃피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인기 많죠? 기가 막혔구만. 향기로운 꽃향기에 취해버린 꿀벌처럼 꽃피자에 이끌려온 남자들. 남성분들이 꽃 요리를 풍미를 느끼기 위해서 예. 네, 그다음에 또 해장에는 피자. 아, 지금 해장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다양한 이 담백한 맛과 네.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면서 자, 크로스. 한 입 베어물면 입안에 꽃향기가 싹. 이제 입에 양보하세요. 아, 어릴 때 놀다가 이렇게 꽃 뜯어 먹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요? 네, 아, 예. 어디서요? 그냥 들판에서 많이 뜯어 먹고 어렸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돈 주고 사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이런 꽃피자는 우리같은 꽃미남들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포천. 허브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꽃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는데. 봄이 왔어요. 꽃도 따고요. 꽃도 먹고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아니, 그런데 꽃을 따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무슨 아니 봄도 안 됐는데 지금 무슨 봄처녀 같으세요. 지금 이게 막 꽃을 지금 막 꺾어도 되시는 거예요? 아, 먹으려고요.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라고요? 과연 어떤 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따라가 봤더니 이건 갈비 아닌가? 그렇다. 이곳에서는 갈비를 잴 때 타라곤과 로즈마리 가루를 넣고 재는데 두툼한 갈비에 양념이 쏙쏙 배어든다 배어들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아, 근데 이거 이 초록색깔 이건 뭐예요? 아, 로즈마리라는 허브가 항산화 효과도 있고 고기의 잡냄새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고기 육질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입에서 그야말로 꽃내음이 가득하겠네요. 그럼요. 허브와 갈비가 만나 만든 색다른 맛의 세계. 허브갈비와 쌈채소에 꽃이 활짝 예쁘게 폈는데 맛도 보기 전에 눈이 먼저 호강한다. 봄에 꽃을 먹을 수 있다니. 웬일이야. 어? 그거는 하려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럴 거냐.
아, 내가 꽃이 되면 되지. 은은한 숯불에 구워지는 담백하고 향기로운 루즈마리 허브향 갈비. 향기가 좋다 좋아. 안 돼. 왜? 조금 망가져. 살살해 살살. 허브잎과 꽃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지질대사를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꽃을 먹으니까 나비가 올 것 같아. 아, 나비가 왜? 와요? 거리 오는 게 아니고? 아이, 나비가 와야지. 겨울에서 이렇게 움츠렸던 게 날개를 확 피는 느낌? 꽃이 되는 느낌이 나나요? 제가 꽃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보기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되는 꽃. 다 구워진 갈비는 상추와 한라나 잎에 꽃까지 얹어서 입으로 풍덩. 식용국과 같이 즐기는 허브갈비는 싱그러운 향기와 새콤 달콤한 맛이 특징. 많이 맛있어요. 꽃이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어요? 꽃! 아직 밖에 너무 쌀쌀한데 봄을 통째로 먹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 계절을 미리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동적인 날이었어요. 양치 안 해도 되겠어요? 양치? 이대로 자고 싶어요, 진짜. 꽃향기를 간직하고 이대로 자고 싶어요. 이색적인 맛과 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오감만족 꽃요리.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름다운 향, 좋은 꽃요리로 봄의 기운을 느껴보세요.